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버 라오입니다. 예, 제 머리에 일단 카놀라유가 좀 많은 거는 오늘 좀 이제 안 씻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은 이제 하남 돼지집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치 도시락 옛날 도시락 김치 볶음밥, 그리고 또 이제 파채 명이내물 삼겹살 볶음김치이고요. 그리고 딱 이제 머쉬룸에 하담돼지집 딱 박혀있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총 23,500원, 콜라까지 완벽 그 자체. 양이 좀 없는 거 빼고,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삼겹살부터 먼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마이크만 됐으면 참 좋은데 캔 마이크라서 좀 하자 그 자체네. 아, 와이프 왜 안 먹냐고요? 와이프가 안 먹는데요. 배부르시대요. 맞아요? 응, 배불러요. 네. 오, 그냥 일반 삼겹살. 아, 이게 가서 먹는 거랑 안 똑같아. 배달 시켜 먹는 거랑 다르네. 좀 사기당한 기분이랄까? 아, 왜 이렇게 비싸 근데? 가서 먹을 땐 진짜 개맛있는데 좀 배달시켜 먹을 때는 그냥 삼겹살인데? 내가 굽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재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로 이게 가서 먹는 거랑 진짜 좀 그래. 볶음김치 한번 또 싸서 먹어볼까?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쌈 안 싸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진짜 저처럼 쌈 안 싸시는 분들이 이게 진짜로 개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고기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야. 응? 진짜로. 나 어디 뭐 찍어 먹거나 된장이나 이런 거 절대 안 찍어. 무조건 고기랑 밥이야, 여러분들. 느낌 알아? 어? 쌈 무조건? 드실 줄 모르시는 분이시네. 나는 진짜 소고기 먹을 때도 된장 찍거나 뭐 소금까지는 이해해. 기름장도 이해 섞가능인데, 된장, 뭐 이상한 뭐 이제 스테이크 소스, 이런 거 찍어 먹는 애들. 하, 난 진짜 불편해, 그거 진짜로. 너무 불편해. 아, 깻잎 인정. 깻잎 맛있죠. 야, 볶음김치 존나 잘한다. 개 맛있는데? 냄새 좋지, 자기야? 아, 그래? 아, 맞아. 소고기랑 와사비도 맛있지. 고기 먹을 때, 아, 맞아. 그리고 나는 또 이제 밥 먹을 때 무조건 고기 반찬이 있어야 돼요. 고기가 없잖아요. 포만감이 안 느껴져요. 나만 그래요, 이거? 형은 신김치 겉절이. 나 겉절이 좋아해. 무조건 겉절이지. 밥도둑 그 자체. 먹어볼래, 자기야? 오케이. 맛있으면 고기랑 양파 들어간 참소스. 아, 참소스 맛있지. 그 마트에서 주는 거 말하는 그 참소스 말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아까 와사비 얘기한 사람 누구지? 잠깐만요. 네. 자, 와사비를 한번 좀 많이 듬뿍한다. 자, 듬뿍했다. 와사비 개 많이 펐다. 녹차 아이스크림 정도로 펐습니다. 기다려봐. 코가 좀 찡하네. 너무 많이 펐나? 좀 적당히 퍼야겠구만, 와사비. 맛있네. 역시 와사비야, 그지? 밥이요? 오케이. 아이콘 밥이 말고, 이 밥으로 한번, 예, 먹어보도록 해. 자, 좋아. 그러면은, 고기 그 이제 전함으로 좀 만들어 봐야겠다. 아, 명이나물 이거 불편하네. 잘려 있네. 편집할 때 그걸 확대 가능하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아, 요렇게 딱이지. 맨을까지 완벽한 후. 아, 좋아. 이게 고기 전함이지, 여러분들. 그지? 아, 놓쳤다. 7시간은 처음인데 맨날 시켜 먹냐고요? 네. 아, 진짜 돈이 미치게 나가요, 진짜. 맨날 시켜 먹으니까. 아, 저 마늘 구워서 먹는 거 옛날에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생으로 먹는 게 좋아. 좀 그의 좀 알싸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좀 이제 입냄새도 좀 살짝 청결을 시켜줘요, 여러분들. 마늘이라는 게. 차라리 좀 입냄새, 좀 역한 냄새보다 차라리 마늘 냄새가 풍겨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리고 뭔가 좀 사람이 되는 느낌이랄까? 야,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아이디어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좀 스탬프를 찍어놨을까? 개쩌네. 이거를 딱 파채에다가 딱 해서, 아, 마늘도 같이. 마늘과 그리고 외세비. 외세비와 같이. 아, 완벽 그 자체. 아, 떨궜다. 존나 펐네, 와사비. 좀 센데? 뒤질 뻔했어. 표정 지리신 거 아니냐고요? 아, 좀 지렸습니다. 이 와사비라는 친구 때문에. 아, 표정 지렸어요. 아, 나 스시 먹을 때도 와사비 때문에 먹잖아, 여러분들. 도시락 맛있냐고요? 아직 입도 안 대봤는데요? 예. 일단 이거는 일단은 패스. 일단 고기 먼저 좀 조져줘야 돼요, 여러분들. 고기 먼저 조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뭐랄까, 좀 가오가 살죠. 인정하죠? 뒤에 애기 예쁘다고요? 제 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하이. 광어 초밥, 연어 초밥. 나는 무조건 광어 초밥이야. 연어 초밥은 계속 먹으면 질려요, 여러분들. 나는 그래요. 네, 연어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한 소리지만 나는 연어 계속 먹으면 질리기 때문에 광어 초밥은 진짜 한 3kg 정도 먹어도 안 질릴 자신 있어. 초장이랑 와사비만 존재한다면. 아, 초밥 얘긴데 왜 초장, 아예 초밥 얘긴데 왜 초장이 들어가? 그거 간장과 와사비. 왼쪽 상단에 있는 거 저거 지금 봤다고? 그지? 신기하지 않냐? 여기 파채 맛집이네. 고기보다 파채가 더 맛있는 거 실화야? 야, 여기 볶음김치 개 잘해. 개 맛있어. 야, 나 깜짝 놀랐어. 야, 여러분들 그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그 편의점에서 파는 그 도시락에 들어가 있는 볶음김치 있지? 그거 100배야. 존나 맛있어. 아니, 자꾸 볶음김치에 손이 가네. 제일 존재감 없는데. 3kg 진심이냐고? 진심이죠. 나중에 백석통? 그래. 말만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와줘라, 야. 언제 놀러 올 거야? 맨날 놀러 온다 하고 놀러 오지도 않으면서. 언제 해주냐고? 아, 방송 중에 먹방 중이잖아. 이따 해줄게. 이따가 좀 기다리라 그래. 응? 오케이? 응? 방금 애기 돌고래 소리 싫어하냐고요? 귀엽죠? 예. 볶음밥 외톨이라고? 원래
메인 메뉴부터 먼저 조져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3kg 광어 먹방 하자고? 그 후원이 좀 많이 터지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아, 이제 봉어. 너말안 듣는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줘. 그거 대표님 일 마치시면은, 점장님 일 맞추시면은 그때 돌아오시니까 기다려달라고 해주면 돼. 오케이? 딱 듣기 말잖아, 태연아. 갔다 와세요. 갔다 와주세요. 예? 고기보다 파채랑 볶음 김치를 더 먹는 것 같다고? 아, 근데 볶음 김치가 진짜 밥도둑이라니까? 개쩔어. 개쩌네,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까 누가 초밥 200피스 먹는다던데? 누가 그래? 야, 무슨 뭐 초밥계의 전투 머신이냐? 존나 많이 먹네. 이미 보냈어? 역시 우리 태연씨 너무 잘했어. 하이라이트는 나중에 먹고 하는 게 국룰. 맞아, 맞아. 그리고 내가 하나 알려줄게. 지금은 딱 이제 성인 되잖아? 여러분들 급식충일 때는 무조건 반찬 먹고 밥에 국 말아 먹고 막 그러잖아요. 딱그 느낌이야, 여러분들. 에? 계란 굽겠다고? 지금 제가 반숙을 싫어하기 때문에 완숙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굳히면서. 네, 좀 불편해요, 살짝. 그 반숙은 좀 살짝 느끼해서 내가 못 먹거든. 좀 뭐랄까, 좀 기분이 나빠요, 반숙 먹으면. 아, 좀 되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아침 좀 뭔가 좀 기분이 나빠. 하남이냐고요? 아니, 님들. 하남이 아니라 여기 일산입니다. 에? 하남 돼지집이라는 고깃집이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아, 다들 안 먹어본 티 내시는 거예요? 네? 왜 그래? 초점 왜 이래? 왜 너도 먹고 싶어, 자기야? 왜 자꾸 여기를 불쌍하게 쳐다보세요? 하나 줄게, 일로 와. 응? 아, 궁금해서. 하남 고깃집 맛있는데 배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배달은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삼겹살 시켜 먹는 배달집이랑 똑같고요. 하남 돼지집은 뭐 이런 프랜차이즈 이렇게 좀 비싼 고깃집은 진짜 가서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좀 별로라고 해야 되나? 어? 온것 같은데? 온것 같아. 야, 아, 이집 볶음김치 너무 잘해. 형, 나무젓가락 몸에 안 좋아. 아, 몸에 안 좋은 게 원래 좋은 거야, 얘들아. 원래 건강에 해롭고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맛있고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흡연자 손 들어봐요. 건강에 나쁜데 왜 하세요? 에? 건강에 나쁜데 다들 왜 하십니까? 어?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 술왜 마세요? 왜 마셔요? 어? 건강에 나쁘잖아요. 좋으니까 먹는 거잖아. 그지 않아? 맞잖아. 여러분들, 초콜릿이랑 그런 거왜 드세요? 에? 안 좋은 물질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지 않아요? 좋으니까 먹는 거예요. 응? 너무 달면 이빨이 썩잖아. 왜 먹어? 건강에 안 좋은데. 맞잖아요. 문 앞에 확인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이거 하나만. 입에 하나만 넣고 갈게.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야, 볶음김치 대박이야, 여기. 우리 저희 회장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은업 해주세요. 성은업. 예? 성은업 한 번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아, 우리 회장 씨 얼마야 이거? 야, 24,700원이야. 어? 야, 많이도 시켰네. 맞아? 이야. 야, 뭘 시켜준 거야? 야, 아메리카노 크기 봐, 여러분들. 야, 아메리카노 겁나 커. 야, 아메리카노 크기 봐. 존나 커. 야, 이거 몇 리터야? 왜 이렇게 커? 아이스인데? 잠깐만, 커피. 아, 브랜드가 커피 비틀기네요, 여러분들. 커피 비틀기. 커피 비틀기. 야, 우리 갓성은. 와, 좋대. 야, 존나 큰데? 커피 아메리카노? 비틀기? 커피 비틀기 아니에요? 브라더 아니야. 아, 커피 브라더. 커피 브라더. 야, 우리 성은짱. 감사합니다. 예. 1리터 나눠서 마시라고? 나 1리터 하루만, 나 30분이면 뽕발 가능. 쌉 가능. 맛있어? 그치, 그냥 삼겹살이지. 얘네 이거 가서 먹으면 존나 맛있어, 진짜로. 어차피 이게.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왜 맛있어? 됐어, 됐어. 아니, 삼겹살. 그리고 이제 기다려봐요. 네. 이게 사실 거네. 우리 회장님이 선물해주신. 잠시만요. 야, 이게 뭐야? 이거 스무디인데? 망고 스무디네. 빨리 안 먹으면 또 저번처럼 녹는다. 빨리 고맙다고 하세요. 아, 너무 고마워요.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아, 그렇게 이게 한국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와, 존맛탱 이렇게 해줘야지. 빨리 해봐. 즐겁노. 나쁜 말이야, 이거? 아, 좋은 말이에요. 거짓말. 진짜. 가게 음식 사장님들한테도, 사장님 이거 개 존맛탱이에요. 와, 진짜 이런 미르스틴 이렇게 해주면 돼. 진짜? 왜안 나오지? 저 일단 밥을 먼저 먹고. 왜? 너무 맛있어? 나이스, 나이스구만. 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성우님, 사랑스러운 성우님. 귀여워? 나?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뭐, 아야, 더 있어, 진짜 너무 여러분들. 맛있어. 진짜? 더 있어, 더 있어. 레몬이랑 망고 믹스 테이스트. 망고 맞아? 그냥? 어? 그냥 망고 맞아? 망고. 레몬 테이스트 조금 나와. 고무줄 좀 위험하게 돼 있는데? 아따가 씨발랄라. 아, 존나 뜨겁네. 야, 얘개 좋아해. 야, 와플 왜 이렇게 커? 야, 와플 존나 커요, 여러분들. 사이즈가 진짜 왜 이렇게 야, 커요? 생크림 봐. 요 개코 와플. 야, 와플 존나 커. 마스카르 때문에. 와, 이거 먹으면 이빨 개 아프겠다. 와, 나는 못 먹어. 이건 너 먹으라고 시켜준 거야, 이거는. 알고 있어. 빨리 고맙다고 해. 너무 고마워요. 너 너무 너가 좋아하는 와플 스타일 아니냐? 맞아. 나 그쪽에서 너 고마워 얘기했어. 야, 뒤치기 큰데? 좋네, 근데? 너무 맛있어. 이거. 잠깐, 하이,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것도 와플이네. 두개 있어. 이게 와플이라고? 이것도 와플. 투 스타일. 이거 자기 먹어, 이거 나 먹어. 아니야, 둘다 자기 먹어. 그럼 이거 자기 먹어, 이거 나 먹어. 아니, 둘다너 먹으라니까? 아니, 이거 자기 먹을 수 있어, 진짜로. 아, 저는 단 거를 못 먹어요. 이빨이 아파가지고. 이빨 하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먹어요, 제가. 아, 너무 아파요. 아, 진짜 이거 이가 자기 먹어서 시린다니까?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성은이한테 아, 와플 안 진짜. 먹고 나는 커피만 해달라 그랬어. 아, 너무 고마워요. 두개 시켰어요. 어떡해.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아, 그러면. 좀 너무 맛있겠다. 나다 먹으면. 아, 생과일 와플이야? 내지가는 거. 아, 돼지 되는 거 아니냐고? 돼지. 아, 괜찮아. 돼지 하면 아, 되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야, 좋아해봐. 응?
쇼가 안 돼요. 너무 야. 커요, 여러분들. 포르츠 다 있어요. 아, 우리 성은짱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아, 저 좋은 스타일 어떻게 알아요? 회장님,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맛있겠다. 빨리 먹어요. 역시 우리 큰 손. 아, 너무 좋아요. 자, 먹방 하던 거 마저 할게요. 성은아 진짜 고맙다. 사랑한다. 고맙다. 라오님 생방하면서 담배 필 수 있냐고요? 이렇게 꼭 유도 식문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 뭐 애기 있을 때 욕하지, 욕하면 안 돼요. 애기 있을 때 막 그래도 뭐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생방할 때 애기 있는 거 뻔히 하면서 담배 피래. 너 뒤지고 싶냐? 어, 죄송합니다. 예. 그러지 마, 그러지 좀 말아야 찍찍아. 어? 그게 무슨 뭐 터무디없는 질문이야. 왜 던지세요? 안 돼, 지금 형 먹방 중이잖아. 잘못 말했으니까 만 원 더 싸. 슈퍼 채팅. 어. 맞아? 근데 아프리카 복귀할 방법 전혀 없니? 너가 여기서 썩을 인재가 아니라고. 아프리카 활개차던 모습이 그립다고? 야야, 햇살아 커뮤니티 한번 봐봐. 커뮤니티에 이제 나 정지 풀려. 근데 저거 해체일 또 저거 개구라까잖아? 그러면 나 진짜 아프리카 TV 턱 준다. 거짓말이 아니라. 어? 그런 거냐고? 그래, 어그로 끌었으니까 만 원 더 쏴. 아 맞다, 그리고 너 그래도 홍원손놈이라 라오 형이 안 쳐내네. 너 졌으면 바로 쳤어. 아 미안, 형이 사람을 좀 가리면서. 아 미안. 어. 아 머시베놈 스타일로 할게요. 아 미안. 어. 그래. 아 근데 10월까지 언제 기다리냐. 근데 또 이제 뭐 또 계속 살다 보면은 뭐 시간이 금방 가긴 해서. 나 근데 요즘에 진짜 세월이 되게 빨리 간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오빠 동네 몰래 가도 만나주냐고? 아 그럼 당연히 만나주지. 뭔 만나준 뭐야. 애원하는 거 같잖아. 당연히 내가 나가야지. 어? 애기 이름이요? 애기 이름 나루토요. 예. 제가 나시거든요. 애기 이름이 이제 나루토. 이제 둘째 이름은 사스케. 어. 말이 너무 빠르다고요? 아 제가 좀 빠른 걸 좋아해서. 예. 아 방금 존나 오글거렸네. 이름 진짜 나루토냐고? 농담이고 실제 이름이 또 따로 있죠. 나무위키입니다. 나무위키. 어. 야 저거 선크림 있는 거 그죠? 나 주세요. 오 그렇군. 먹고 싶어? 어? 먹고 싶어? 먹고 싶냐고? 아 괜찮아, 다 먹어. 둘째도 가질 예정이냐고요? 아 일단 돈부터 벌어야죠, 여러분들. 지금 첫째 키우기도 벅찬데. 어? 만약에 오늘 진짜 후원이 진짜 한 천만 원 정도 터지잖아? 그럼 나 오늘 바로 만들게. 어. 누가 에스켰어? 어? 그 뭐냐 우리 그 이제 카롱방님. 어. 아 우리 성은이, 아 오늘도 너무 고맙다. 올 때마다 항상 레전드를 찍어주네. 또 녹화 중인데 우리 유나나 옹알이 하느라 신났구만. 이거 어떻게 먹어? 글쎄. 어. 자 우리 성은이 들어가. 오늘 너무 고마워. 지금 방송도 적자인데 둘째 가지면 거덜난다고요? 파산해야죠. 예. 파산 방송. 그때부터는 이제 무릎 꿇고 방송해야지. 형님들 후원 쳐주세요. 씨발 하면서. 오미늠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아 리발 개맛있네. 야 파채 끝냈다.
성은이한테 고맙다고 해. 직업이 BJ냐고요? 아니 아니 아니요. 내가 미쳤다고 직업을 BJ로 삼아요? 네? 따로 있지. 아 그리고 우리 부업 하실 분들 NA254 카톡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야 개쩔어. 아니 여기 볶음김치가 진짜 살벌하게 맛있다니까 여러분들. 야 이걸로 진짜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 하면은 진짜 밥도둑일 삘인데. 아 내가 널 싫어한다고? 에이 무슨 소리야 찍찍아. 형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임마. 응? 후원 쏠 때 내가 형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부업 말고 다른 일도 하는 거냐고? 그치 다른 일도 하지. 응? 유나야 여기 오면 안 돼요. 유나 아야 해요 아야. 연락하면 알려주냐고? 나 진짜 실질적으로 존나 열심히 할 애들만 진짜 모집합니다. 진짜 무슨 일이든 한 애들. 근데 진짜로 간제비들은 안 받아요. 진짜로 간제비들. 아 진짜 뭐 하냐고 물어보면 아 저는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런 새끼들은 안 받습니다. 예, 진짜 정말로 모든 일이든 열심히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좋아해. 잘 먹네. 자 이제 김치볶음밥 부실게요 여러분들. 이제 끈기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여기 혹시 자영업자 사장님들 없습니까? 일 잘하는 직원이 좋아요 아니면은 어? 일 못하는 직원이 좋아요. 뭐야? 또 윈도우 업데이트 해야 돼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아 우리 영찬님 감사합니다. 월 얼마 버냐고? 야 근데 월 얼마 버냐 그러는 거 인터넷상에서만 그러는 거지 얘들아. 뭐 실제로 다른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 아닌 사람들한테 그거 물어보는 거 되게 개념 바가지 없는 거 알지? 그런 거 질문하는 거 되게 실례야 얘들아. 야 여기 맛집이네. 당연히 일 잘하는 직원, 일 못하면 못 얻어 같이 일해요. 그치? 좀 열심히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좀 좋아해 나는. 고기 하나, 어 그러네. 이걸 지금 봤네. 아, 저 감사합니다. 아, 이걸 지금 봤네. 아, 그러네. 아, 숨어져 있어. 안 보였거든. 알겠습니다, 서영 씨. 아, 이제 김치볶음밥 잘하네. 누나. 어? 진짜 하루 만에 그만두는 애들 뽑지 말라고? 아, 근데 요번에 받은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닌 것 같아. 뭔가 하나라도 끈기 있게 잘 잡은 애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뽑은 거야. 나도 사람은 보고 뽑지. 아 계란 국물 잠깐 방 지금 다 있어? 뭐 나갔어. 고깃집 된장찌개랑 김치볶음밥 존맛탕이라고? 아 그래? 그거 있죠. 제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평수 얼마 안 돼. 복층이랑 평수 얼마 안 돼. 한 2개월만 있다가 그거 3룸으로 갈 거야. 3룸 돈 좀 모아서. 윤윤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윤윤이 윤이냐?
형이 또 기억하지. 아. 역시 단 거는 더럽게 빨리 드시겠네. 아, 제이님 안녕. 좋댔다. 배부른데? 큰일인데 이거? 나도. 윤윤이님 실망할 뻔했네. 여기요. 그쪽 저한테 3만 원 뽑아가신 거 제가 조용히 하고 있는데 실망할 뻔해? 어? 너가 나한테 지금 그런 말할 처지가 됩니까? 에? 새끼가 말이야. 어? 와, 라오님 5년 만에 뵙네요. 어머, 이 시벨럼이? 5년 만에 뵙네 하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와? 그럼 안 되지. 어? 라오님, 죄송합니다. 5년 만에 찾아옵니다. 이게 맞지. 어? 얼마나 서운했는데, 앞으로 내일부터 방송 똑띠 보세요. 아시겠어요? 예? 내일부터 방송 좀 똑띠 봐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아, 자기야, 트름하지 마. 유라고? 농담이야, 농담. 내일부터 똑띠 보세요. 아시겠어요? 예? 여청남 꼬이지 않았냐고? 뭐래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 TV 영영당한 건데. 아, 진짜? 라오님, 차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월마다 얼마나 들려? 이거 차마다 다를걸? 만약에 너가 외제차를 타잖아? 그러면은 일단 좀 엄청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국산차는 너가 타는 만큼 나가. 진짜? 더 먹어. 혼인신고 했죠? 예. 그럼 안 합니까? 예. 와, 라오님 7년 만이네요. 어머, 이 시벨럼. 엎드려. 무슨 7년 만이야? 혼나고 싶니? 빨리 좀 들어봐 줄래? 너도 내일부터 똑띠 봐라. 혼나기 싫으면. 알았지? 아,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아, 되게 피곤하고, 아, 몸이 좀 굉장히 좀 예민하네, 오늘따라. 맞아? 아, 되게 좀, 뭔가, 뭐랄까, 좀 가만히 있는데 좀 화나는 느낌? 잠 별로 못 자서 그런다고? 아, 누가 자꾸 깨워요? 누구냐? 그래야지. 그게 라이프입니다. 우리랑 같이 라이브 하지 마. 어? 뭘 그치? 요즘 일거리가 없네. 코로나 뒤지라고? 윤유나, 아, 유나, 카톡 가라. 누가 보면 오빠 승리하는 줄 알겠다고? 내가 진짜 오늘은 진짜 좀 예민해요. 아까 그거 장 보러 갔을 때, 홈플러스 갔을 때까지는 괜찮았거든. 근데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찬바람을 쐬고 나서부터 갑자기 몸이 좀 아프기 시작했어. 나 코로나 아니냐? 뭔 소리야? 어? 진짜? 이제 나 아까 컴퓨터로 일하다가 갑자기 침대에 와서 쓰러졌잖아, 나. 윈디 자기 클리스 첫 판이야. 그랬어. 어? 아무 아니야? 윈디 많이 있었어. 아씨, 괜히 나갔다 왔나? 사람 때문에.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진짜로? 오빠 그날이 있냐고? 아니, 진짜 오늘, 아, 밖에 나갔다 오고 나서부터 좀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 평소엔 진짜 괜찮았거든. 근데 오늘이 좀 그러네. 카톡 드린다고? 오케이, 오케이. 씻고? 오케이, 오케이. 정확하게 해주시네. 나는 주식 말고 비트코인 하잖아. 비트.
홈플러스의 확진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거기 갔다 오고 나서부터 머리가 좀 세게 아프더라고. 일단 코로나가 걸리면은 일단은 그 나한테 좀 이제 좀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들한테 다 악수 먼저 하고 와야겠다. 친절한 척하면서 아 우리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하면서 다 악수 건네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너희 새끼 코로나다 이 개새끼야 하면서 아 농담이고. 2주 잠복기 있다고요? 아 진짜요? 잠복도에? 야 이제 조만간 좀비 나오겠다 진짜로. 열 나거나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으면 의심해봐야 된다고? 숨은 존나 잘 쉬어지고 열은 또 안 나.